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을을 앞두고 농펑 첫 영상으로 진열대 이야기와 좁은 베란다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팁을 올려볼까 합니다. 진열대를 3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. 사용하다 보면 아쉬운 면이 생기게 되고 바꾸고 싶어지더라고요. 두 번을 원목으로 사용했는데 단차가 낮아 해가 들어오지 않고 식물이 어릴 땐 괜찮은데 커가면서 답답한 면이 보였어요. 그래서 세 번째 진열대는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웹서핑을 열심히 했어요. 낮게 사용하던 진열대를 조금 높여주면서 단차를 높게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. 메뉴칸은 해가 잘 드는데 아래 칸들은 해가 항상 반만 들어와 화분을 바꿔주곤 했었는데 이번에 진열대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해가 다 들어와서 너무 편하네요. 이번 진열대는 관리하기 좋은 높이인 120cm로 하고 단차는 60cm로 하여 3단을 했어요. 맨 아래 칸은 바닥 가까이 설치하고 두 번째 칸은 맨 아래 칸하고 60cm 차이 나게 위로 설치를 했어요. 이렇게 설치를 하니 단차가 높아서 좁은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식물들도 햇빛을 여름을 빼고는 층층이 잘 받게 되어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1년을 사용해 보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다 보니 자꾸 마음에 안 들어 바꾸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네요. 저희 집 베란다에 사용하는 사이즈는 가로 80cm, 세로 30cm, 높이 120cm예요.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 참고만 하셔요. 2단을 하더라도 단차가 60cm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동네 앵글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맞추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사이즈에 맞게 주문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들게 해보셔요. 재질이 다르더라도 단차는 해가 들어올 수 있는 높이로 주문하시면 좋을 듯해요.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면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팁이에요. 제가 하는 방식인데 개인차가 있을 듯 합니다. 저는 화분의 색과 사이즈를 통일하고 전체적인 색이 두세 가지가 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좁은 공간이라 너무 큰 화분이나 너무 크게 자라는 식물을 들일 수가 없어요. 작게 작게 가는 편이에요. 다양한 색의 화분들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 여러 가지 색이면 통일성이 떨어지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빨맞춤을 하고 있어요. 이 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면 참고만 하셔요. 화분은 황토색으로 진열대는 흰색으로 하여 협소 공간을 깔끔하게 넓게 보이려고 했어요. 올해는 무름 없이 자랐어요.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까진 성적이 좋아요. 작년에는 무름으로 꽤 여러 개 보낸 것 같아요. 가을이 오기 전까진 잘 관리를 해야겠어요. 가을철 가드닝을 앞두고 예쁘게 꾸며보세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